분노요 요새 안녕한.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건 진짜 재밌는 진쌤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로비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아! 분노요 요새 한영한. 내 비밀은 거꾸로 말하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거꾸로 말한 거네요. 거꾸로 말하니까 뭔가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 같아서 암호 같아요. 그렇다면 고체 그대로 불온. 이 암호는 무슨 뜻일까요? 진짜 재밌는 진쌤은 아세요? 로비의 암호를 풀기 전에 친구들이 영상을 잘 봤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로비, 준비됐지? 첫 번째 질문. 와칸다왕을 암살하려던 과일은? 사과! 딩동댕. 그럼 두 번째 질문.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보스가 명령한 것은? 다과를 먹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땡! 아니지. 땡이 뭐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로비는 땡과 딩동댕을 모르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자, 여러분. 딩동댕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맞았습니다. 그럼 땡은? 그렇죠.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약속 같은 건데 일종의 암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만의 암호를 정해서 비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림 암호를 보여줄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호박, 무지개, 배, 무지개. 무지개가 하나 더 떴네요. 그리고 레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마다 글자가 숨어 있는데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를 짝지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죠. 짜잔! 암호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림들도 보이네요. 이 암호표는 글자와 그림을 하나씩 짝을 지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거예요. 이 암호표를 잘 보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 암호도 풀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호박, 무지개. 자, 호박은 시옷. 그러니까 시옷, 무지개는 아, 사, 그리고 배, 무지개, 레몬. 배는 리을, 무지개는 아, 레몬은 이응. 그러면 랑이 되겠네요. 그럼 사, 랑. 선생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림 암호 속에는 숨어있는 글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찾았는지 암호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 암호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호박은 시옷. 뒤집으면 시옷이 숨어 있겠네요. 그리고 무지개. 아. 짠. 그래서 사. 배는 리을이 숨어 있으니까
짜자잔, 리을. 그리고 무지개는 아. 아가 나오겠죠? 짜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은 이응이니까 뒤집으면 아마 이응이 나올 거예요. 짠! 이렇게 그림 암호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옮겨보면 정말 사랑이 됐죠? 이렇게 그림과 글자를 짝지어서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암호를 풀 수 있겠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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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진쌤! 그럼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암호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암호표를 활용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암호로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럼 이 그림 암호표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암호로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과 하는 시간은 늘 즐거우니까 우리 즐겁다를 암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자를 놓아보겠습니다. 즐. 자, 이 즐을 그림 암호로 바꾸려면 지읒을 찾아서 그림을 살펴봐야겠죠. 부엉이. 그러면 지읒을 뒤집으면 부엉이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으. 으는 수박과 짝지어져 있으니까 으를 뒤집으면 아마 수박이 나타날 거예요. 짜잔! 그리고 리을은 배. 배 그림과 짝지어져 있으니까 리을을 뒤집으면 배가 나오겠죠. 즐은 부엉이, 수박, 배.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즐겁다의 겁자를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억은 우산과 짝지어져 있으니까 기억을 뒤집으면 우산이 나타나고 어는 나무와 짝지어져 있네요. 그럼 뒤집으면 짜잔 나무가 나타나고 비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암호표를 한번 잘 보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맞아요. 비읍은 이렇게 지구와 짝지어져 있으니까 짜잔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겁을 그림 암으로 바꾸면 우산, 나무, 지구.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어. 짜잔, 다. 다는 어떤 그림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디귿은 사과. 그러면 사과가 나타나겠죠? 짜잔, 그리고 아. 아는 무지개. 무지개 나타나라, 뿅. 짠, 그러면 다는 사과. 무지개, 우리 이 즐겁다를 그림 암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엉이, 수박, 배, 우산, 나무, 지구, 사과, 무지개. 또 다른 글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자연을 좋아하니까 산이나 바다를 그림 암호로 나타내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을 그림 암호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옷과 짝지어져 있는 그림을 찾아야 해요. 시옷은 호박과 짝지어져 있으니까 아마 호박이 나타나겠죠. 짠! 그리고 안은 무지개가 숨어 있네요. 무지개 나와라. 뿅! 그리고 니은은 벌과 짝이 지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벌이 나왔습니다. 호박, 무지개, 벌은 산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 암호를 글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구, 지구를 찾아서 여기 있네요. 비읍, 비읍 나와라. 짜잔! 이 무지개 그림 속에는 어떤 글자가 숨어 있을까요? 짜잔! 여기 있네요. 무지개는 아와 짝지어져 있으니까 뒤집으면 아. 그리고 이 사과에는 어떤 글자가 숨어 있을까? 사과, 여기 있네요. 사과에는 디귿이 숨어 있었어요. 자, 디귿, 그리고 마지막 무지개. 무지개는 아가 숨어 있었죠. 자, 그러면 뒤집으면 이렇게 바, 다. 우리가 그림 암호를 보고 짝지어져 있는 글자를 찾아서 암호를 해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암호표를 보며 바꾸고 싶은 글자도 암호로 바꾸고 또 암호로 되어 있는 글자도 다시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과 글자를 짝지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세요. 레몬, 무지개, 벌, 그리고 벌, 소금, 레몬. 안녕. 컴퓨터는 우리가 그림과 글자를 짝지어 암호화한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만 알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정리합니다. 각각의 그림 암호 속에는 숨어있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암호를 만들어 보도록 도와주세요.